가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내일 현황을 보시면 서울 등 중북부 지막은 비가 잦아들었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해안 지역은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저기압이 점차 이동하면서 예상 강수량도 조정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지역이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도 1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피부에 닿는 바람결이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고요. 평년 기온은 약간 밑돌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부쩍 선선해집니다.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요. 주말부터는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